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단전으로 하루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사고 이후에 다른 경전철 사업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시내버스 만족도는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얼마나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지는 궁금합니다. 12월 2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쫓겨난 임차인들을 위한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의 임대기간이 확대됐지만 상권 경쟁력은 남은 숙제입니다. 서초구가 복지부문 예산을 확대합니다. 산모 돌보미 제도부터 국가이공자 장례용품 지원까지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연날까지 강남과 홍대, 신촌 등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남산과 안산, 하늘공원 등 도심 속에서 맞이하는 해돋이 명소와 행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쫓겨난 임차인들의 보금자리로 마련한 성동구 공공안심상가가 임대기간을 5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사정을 반영해 그동안 1년이던 임대기간을 조정한 겁니다. 늘어난 임대기간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숲 지식산업센터 1층 공공안심상가입니다. 모두 4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포당 23제곱미터에서 4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올해 초 성동구가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난 상인들의 보금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1년에 길어야 2년인 임대기간 탓에 임차인들은 입주를 꺼렸고 현재까지 입주 점포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사람들이 괜찮아하시는데 계약기간에 얘기한 거 보면 그게 많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음식하시는 분들은 거기 토를 잡고 계획하셔야 되는데 신설비도 많이 드는데 이름에 따라 나가야 되고 이에 따라 최근 구가 임대차 보호법에 준해 임대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대상도 바꿨습니다. 성동구 지역의 임차인에 한정하던 것을 서울시 전역의 임차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공안심상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5% 수준인 3.3제곱미터당 5만 6천 원입니다. 구는 다음 달 1월 19일까지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초 입주 선정 점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급박하게 내몰려가지고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했고요. 꼭 성동구 내에서만 그렇게 모집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그러셔 아니 좀 뭐라고 이제 불합리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성동구는 한 대기업이 기부한 성수 이가동 6,900제곱미터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새 공공안심상가도 조성 중입니다. 내년 4월 완공되는 새 안심상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60명의 임차인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공공안심상가의 임대기간 연장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공공안심상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던 탓에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공공안심상가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성동구는 올 초 안심상가를 조성했고 7월까지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신청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기본 임대기간 1년에 추가로 1년, 그러니까 길어야 2년인 임대기간 탓이었죠. 임차인들은 자리 잡기도 버거운 시간이라며 입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용이 없자 성동구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예.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상도 기존에는 성동구 지역 임차인에만 한정하던 것을 서울시 내 임차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예. 단순히 임대기간을 늘렸다고 해서 임차인의 신청이 많아질까요? 조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성동구에서는 5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예고하자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임대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막연히 입주 상인이 많아질 것이라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일단 안심상가가 서울숲 상권, 소위 뜨는 상권과 거리가 있고 안심상가 주변 유동인구가 적다는 걸 지적합니다. 현재 공공안심상가가 있는 서울숲 지식산업센터의 자체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요. 문의는 많지만 실제 입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단순히 기간 연장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한계점까지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군요. 이 밖에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 권리금 문제인데요. 성동구는 권리금이 없다는 부분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들은 시설비에 투자를 하더라도 권리금이 없으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거죠. 또 주변 시세의 65% 수준의 임대료라 할지라도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임대료가 싸도 상권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인식이 많아서 선뜻 입주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기사에서 보니까 이 성수 이가동에 새롭게 공공안심상가가 조성되고 있다고요. 이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성수 이가동 6,900제곱미터 용지는 한 대기업이 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기부한 땅인데요. 예. 여기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 목표인데 이곳엔 31개 점포, 60명의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곳 근처엔 현재 밥집과 공장이 많은데 성동구는 그곳보다는 서울숲 상권 근처나 역세권의 땅을 기부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입주 조건을 가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예.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안심상가는 규격화된 일반적인 상가 모습과 달리 독특한 구조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선을 끌 예정이어서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뜨는 상권이면 임대기간이 짧아도 들어올 거고 이 지는 상권이면 임대료가 길어도 꺼리게 마련일 텐데 이 주변 지역 상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서초구가 내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출산 후에 도움을 주는 산모 돌봄이 제도부터 국가유공자의 장례용품 지원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가 내년 예산안 5,693억 원 가운데 2,13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초형 산모 돌보미 제도가 내년에도 운영됩니다. 서초구에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모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 부담금은 약 10%로 출산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최장 2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서초구에서 장례용품도 지원합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내년도에 또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한 방향으로 편성을 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지역 내 설치된 CCTV의 유지관리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복지 분야 등에 편성한 서초구는 주민 생활 밀착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시기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석 의원은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통해 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매년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심의 기간은 지난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며 4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송년회와 모임 등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가 종로와 강남 등의 89개 노선의 버스를 연장 운행합니다.
또 승차를 거부하거나 불친절한 택시 신고도 받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까지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됩니다. 구간은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까지 활발하게 이용하는 11개 지점, 연장 시간은 새벽 1시까지입니다. 버스 노선은 모두 89개로 강남역 10개 노선, 역삼 논현역 6개 노선, 홍대 입구역 13개 노선, 신촌역 5개 노선 등입니다. 특히 재하의 종 타종 행사가 있는 오는 31일에는 101번, 103번 등 종로 일대를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로 늦어집니다. 새벽 1시 이후에는 올빼미 버스가 운행됩니다. 연말에는 기존 9개의 올빼미 버스 노선에 N854번, N876번 등 2개 노선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두 노선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자정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연말 승차 거부 택시 신고도 받습니다.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차량 번호 전체를 포함한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와 함께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아입니다. 2018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맞이 계획 이미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새해 첫날 도심 속에서 무술년 첫 해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신영 기자가 서울 곳곳의 해맞이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 곳곳으로 해맞이 행렬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해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남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당일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소원지를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에서도 무장의 자락길을 따라 포토존이 마련돼 해맞이와 동시에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내 공원에서도 해맞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포구 하늘공원에서는 일출 감상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송파구 몽촌토성에서도 소원지 작성과 소원의 종 타종 등 해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울 외곽을 따라 이어지는 광진구 아차산에서는 유천보기와 떡국 나눔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서초구 우면산과 성북구 개운산, 구로구 매봉산 등 서울의 산과 공원 20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날 독도의 일출 예상 시간은 오전 7시 26분. 서울은 이보다 20분 늦은 오전 7시 46분입니다. 1일 최저기온은 영하 6도로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의 4층 빌딩 3층 구두 작업장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와 부속 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강남구 대치동 우성사거리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타이어와 차체 일부가 불에 타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타이어에 구멍이 난 채로 주행을 하다 타이어 마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72살 양모 씨와 택시기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 갑자기 택시가 뒤쪽에서 들이받았다는 승합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초 완공 단지가 나왔습니다. 기존 재건축보다 3, 4년간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노후 주택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전체 96세대.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었던 곳으로 기존에 없었던 관리실을 비롯해 지하 주차장과 주민 회의실, 옥상 정원까지 갖췄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오래돼서 또 낡아서 좀 사는 것도 약간 좀 불편했고.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뭐 아주 좋죠. 깨끗하고 외관도 좋고 또 내부 시설도 좋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국내 첫 완공단지가 나왔습니다. 30년 된 연립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재건축한 겁니다. 인근 부지와 함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연립주택 입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1년간의 공사를 거쳐 현재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때까지는 돈을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분담금을 지금 입주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가 좀 빨리 됐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기존 재건축 방식보다 3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총 2년 반이 걸린 셈입니다. 그 관련 절차가 대폭적으로 그 간소화되어 가지고 약 다른 그 사업 방식보다는 약 한 3년 정도 그 단축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 또한 높았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초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 66세대가 그대로 입주 예정으로 나머지 30세대는 일반 분양입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년 2월 층수 완화 규정이 포함된 특례법이 시행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마포구에는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만학도들이 팝송에 도전해 노래경의 무대에 섰습니다. 벌써 12년째 마련되고 있는 무대라고 합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핸드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팀원들끼리 모여 노래를 맞춰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팝송 대회 참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원래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선생님이 그걸 알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좀 팝송 한번 불러보라고. 우선 기영호 시작을 했으니까 떨리지만은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팝송 콘테스트에는 모두 16팀이 참가합니다. 각자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칩니다. I love you twice as much. Oh, oh. 참가자들은 무대가 끝나도 아쉬움보다는 팝송을 끝까지 불렀다는 성취감이 더 듭니다. 아주 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이렇게 못할 줄 알았거든. 끝까지 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팝송 콘테스트에는 어릴 적 학업을 중단해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했습니다. 팝송으로 자연스레 영어와 친숙해지고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올해로 12회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글이 굉장히 서투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영어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그걸 증명해주는 그런 귀한 무대라고 보시면. 팝송 콘테스트는 만학도의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추억까지 선물해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국내 최초의 국립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VR 체험관과 4D 영상관 등 재미있는 과학 놀이터가 마련돼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발로 폴짝폴짝 뛰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립니다. 드럼을 치자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저절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ICT와 음악이 융합된 로봇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에는 VR 체험, VR 안경을 쓰고 눈에 잡힐 듯 생생한 물속 생태를 탐험해봅니다. 집에서 피아노를 자주 치는데 발로 밟아서 치니까 뭔가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VR이 더 재밌었어요.
톤을 넣으면은 그게 진짜 자기 손 모양을 인식하더라고요. 자기 손에 행동을 인식해서 하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상어가 나타나는 게 무서웠어요. 종로구에 국내 최초 국립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과학관이 2015년 8월 폐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년 4개월 만에 모습을 바꾼 겁니다. 정부가 3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지상 2층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오감을 이용해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감각 놀이터가, 2층에는 탐구, 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상 놀이터와 창작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옥상에는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과 놀이터, 천체 관측소가 있어 영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의 오감을 활용한 감각 놀이터, 그다음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 놀이터, 그다음에 만들기와 제작을 할 수 있는 창작 놀이터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도 이 세 공간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뉴스 보도 자주 접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 늘었는지 또 나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알맞게 잘 쓰였나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예산 세워놓고 안 쓴 돈이 2조 원이라는 걸 보면 어쩌면 돈 잘 쓰는 게 더 힘든 건가 싶기도 합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